휴일 아침,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는 않았지만 이 녀석들과 벌써 한바탕 한무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모처럼 시외로 드라이브 갈 예정이라 일찍부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막내 딸 생강이도 이제 논 만큼 논 모양이네요. 크, 그리고 옆에는 토르가 가짠타는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축 늘어진 볼살이 우습네요. 토르. 여기는 파주 헤이리 마을에 있는 근현대사 박물관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약 1시간 조금 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옛날 어릴 적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 나이가 얼마냐고요? 이 목소리는 더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이분 시대에 산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건 아마 제 부모님 시절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이 모습은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제 100일 때 사진을 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찍었을 것 같아요. 나 이 영화 봤거든. 이거 그리고 나를 옛날 자전거. 복덕방이라고 써 있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불렀죠. 그 옆에는 담배 가게가 있습니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와 손잡고 걷다가 할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담배를 사셨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과거 어릴 적 생각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이것저것 한참을 설명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 당신하고 한 살 차이 나는데. 개월 수로 해도 몇 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마치 어르신처럼 얘기하니까 듣다 듣다 한 소리 한 듯해요. 연탄 아궁이를 보니까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제가 7살 정도쯤인가 어머니와 제가 연탄 가스 중독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눈 떴을 때 울고 계시던 아버님 모습이 떠오르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힘든 시절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친구들과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옛날 생각하며 인증샷. 아, 옛날 우리 밥뿐이네. 근데 우리 밥은 저렇게 먹진 않았는데. 어? 얘 꽁보리 밥인데? 붉은 악마 티셔츠가 보입니다. 이 시절도 추억의 과거로 넘어가네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빨간 티 입고 거리 응원 나갈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아들내미 유모차 태우고 대한민국 소리치며 거리로 나가서 소리치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나요? 중학생 시절 주말 되면 집에 안 가고 친구들과 두편 동시 영화 보러 극장 가던 기억도 납니다. 알지? 그리고 못난이 삼형제. 맞아. 어느 집에서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던 못난이 인형. 그리고 제가 먹고 자랐던 분유, 그거 아시나요? 저 어릴 적에는 우량아 대회가 있었던 거, 아기들 저울에 달아 체중 재고했던 것이 텔레비전에 나왔던 장면이 떠올라요. 성인 잡지네요. 고교 시절 수업 시간 책상 서랍에 넣고 몰래 몰래 보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무작에 맞았던 기억도 있어요.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참 힘든 시절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시절이 그리운 건 왜일까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았던 것들이 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니 지금의 아이들은 그 시절과 같은 추억은 없겠죠. 그때는 친구들과의 의리도 있고 사제지간에 대한 예의나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삭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람을 마치고 시골 밥상으로 점심을 합니다. 전 이제 다시 숙소로 넘어갑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